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얼어 죽기 딱 좋죠? 네, 정말 힘드네요. 그 와중에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단하시죠? 자, 이게 뭐냐? 요거는 플로어 펌프를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영상이에요. 굳이 플로어 펌프가 아니라 요런 스타일의 미니 펌프도 되겠네요. 노즐이 달려있는.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분해를 해서 왜 오늘 플로어 펌프에 대해서 얘를 다 해체를 시켜놨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로어 펌프 집에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요즘에는 플로어 펌프가 금액이 저렴해서 많이들 쓰세요. 많이들 쓰시는데 이 플로어 펌프가 오래 쓰다 보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바람이 새요. 바람이 샌다는 게그 바람을 이제 주입구에다가 얘를 꽂고 그리고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씩씩씩 하면서 바람이 새요. 그거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거를 오늘 완전히 막아버리는 새는 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잘 들어가 이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바람이 새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아마 안 빼셔 보셨을 거예요. 안 빼셔 보셨을 거고 우리 많이 쓰는 프레스타 이건 뭔지 아시죠? 요런 굿즈로 되어 있는 거는 요런 방식으로 된 주입구는 프레스타 슈레더 덤놉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부품하고 앞에 고무가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프레스타다 프레스타 주입구는 어때요? 좁죠? 좁으니까 이 고무를 프레스타 주입구 그리고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굵죠. 자동차 그런 튜브 오토바이 튜브 그걸 슈레더라 그래요. 덤놉은 생활 자전거. 그 굵기는 아마 우리 쓰는 프레스타하고 얼추 여기 물리는 거는 비슷할 거예요. 요 부분이랑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덤놉을 넣을 때도 프레스타 방식으로 된 상태에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 손이 왜 이렇게 더럽죠, 오늘?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고선 굵은 쪽이 앞에 있으면은 슈레더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앞에가 구멍이 좁죠? 여기는 프레스타를 해놓고선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선 마개를 닫죠. 그리고 여기는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즐을 뽑아놨어요. 노즐은 그냥 풀러 가지고 잡아 뽑으면 빠집니다. 바람을 넣을 때 얘를 꽂고선 분명히 이렇게 제꼈어요. 제끼고선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씩씩씩 하고서 바람이 새요. 바람이 새는 원인은 이 안쪽에는 고무가 닳아서 그래요. 바람이 샌다. 아, 펌프 새 걸로 하나 사야지. 절대 사지 마세요. 살 필요 없습니다. 얘도 고장이 몇번난 거를 제가 계속 고쳐서 쓰고 있어요. 저는 기계를 한번 사면 영혼까지 뽑아 먹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를 아시면은. 요거는 제가 한번 뜯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고쳤어요. 자. 일단은 요 제끼는 핀. 여기 핀이 보시면은 이쪽은 굵고 이쪽은 얇아요. 그 얇은 쪽에서 우리 시계줄 줄일 때도 그렇게 하죠. 반대쪽에다 넣으면 핀이 쏙 하고 빠져요. 핀을 빼고, 그리고 이 안쪽에 꼭 피스톤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에 꼭 피스톤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펌프가 바람이 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 고무가 마모가 됐든지, 얘가 부러졌든지, 얘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가 금이가 있죠. 얘가 반으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상자리에는 고무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무링도 살아 있어야 돼요. 요런 거는 구하기 쉬워요. 고무링 같은 거, 조그만 그 고무 실링 같은 거는 구하기 쉬우니까요. 어디 딴데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 버리지 마시다가 나중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제끼면은 꼭 QR이랑 비슷하죠. 제끼면은 얘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밀어주는데 금이 가 있는 쪽으로 계속 밀다 보니까 얘가 여기 부러졌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드로 붙이고 얘를 직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얘를 살렸어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집어넣어 주시고, 얘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제가 고무망치로 한번 칠게요. 그러면 얘가 그 이 옆에 핀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핀이 보여야지 이 핀을 갖다 꽂을 수가 있겠죠? 네, 됐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핀에 보면은 굵은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닌가요? 어쨌든 얘는 힘을 많이 받는 애가 아니어서 들어갔습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핀만 빠지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펌프가, 플로우 펌프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아시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제끼면은 이 안쪽에 있는 피스톤 같은 게 살짝 나와요. 그리고 얘를 제끼면은 들어가진 않죠. 다시 얘가 안쪽으로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안쪽에는 이 플라스틱 부품하고 이 고무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구멍, 이게 살짝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뚜껑을 계속 조이면은 이 안에 고무를 계속 누르겠죠. 압력이 생기겠죠. 고무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고무가 지금 양쪽에서 눌리고 있어요. 프레스 같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눌러주고 있어서 우리가 바람을 주입구에다가 꽂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뒤로 제끼면 이 가운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센터죠. 가운데 모양 잘 보시면은 얘를 제끼면은 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이 가운데 구멍이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피면은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얘를 제끼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구에다가 꽂아요. 꽂으면 상태에서 얘를 제끼면은 이 안에서 양쪽에서 누르니까 프레스 누르니까 이 고무가 꽉 조여주는 거예요. 조여주면 바람이 셀 데가 없고 바람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헐거워져요. 헐거워진다는 게이 고무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앞쪽에도 좀 닳았죠. 우리 주입구 자체가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긁어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헐거워지게 되면은 나중에 얘로 물렸다고 해도 바람이 새요. 씩씩 옆으로 새요. 그러면은 얘를 갈아야 될까요? 저는 얘는 갈았어요. 쟤는 이거는 안 쓰던 펌프에서 뽑아가지고 갈았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다가 만약에 스페이스링을 넣어주게 되면은 스페이스링이 뭔지 아시죠? 근데 금속으로 된 스페이스링이 아니라 튜브예요. 튜브 못 쓰는 튜브를 잘라서 제가 가운데다 구멍을 냈어요. 이 공간을 더 촘촘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선 얘가 들어가면은 이 튜브 한 장만큼의 공간이 더 생긴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조립을 하면은 바람 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돌려서 조금 더 얘가 더 튀어나왔죠. 그 고무 한 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고무가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마개를 닫고선 얘를 제끼면은 그한 장만큼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더 마모가 됐으면 한장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고무가 마르고 닳을 때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부품만 따로 판매를 하는데 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펌프가 바람이 샌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새는지 보통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플로우 펌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미니 펌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부품만 따로 파츠를 팔기도 하는데 이 고무가 마모드가 됐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이 안쪽에 못 쓰는 튜브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선 끝까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얘를 갖다가 다시 덧놉으로 덧놉이 아니라 슈레더. 지금 이게 슈레더 방식이고 슈레더가 아니라 프레스타. 헷갈려요. 프레스타 방식이고 슈레더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다가 저걸 넣어줘야 되겠죠? 이 뒤쪽에다가 잘안 빠지네요.
이 뒤쪽에다가 고무링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고무링을 갖다가 반대쪽에 꼽아주게 되면 그만큼 그쪽 공간이 또 확보가 되겠죠. 이 고무링이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바람 넣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 가상자리만 고무 실링 같이 막아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플러그 펌프 고장 났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물론 본체에서 본체 그 바렐이 파이프를 바렐이라고 하는데 그 바렐이 깨졌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바렐을 제가 살려보려고 뭐 본드칠을 하고 그 위에다 튜브도 감아보고 했는데 그 바렐 자체가 깨진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입구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집에 플러그 펌프 고장 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한번 고쳐보세요. 간단합니다. 네,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좀 있으면 연말이네요. 그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궁금한 거를 올려주세요. 그러시면은 저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자주 하려고 하니까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